조경기능사 수목감별 2020년 표준수종 목록입니다. 120가지의 나무를 공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과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별로 공부한다는 것은 나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린넨의 분류체계에 의해서 나무 학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린넨의 분류 체계에 의해서 학명이 정해지게 되고 또 꽃을 관찰할 때 꽃의 중요한 부분, 수술과 암술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나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딸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산딸나무에서도 이렇게 코니스라고 붙어 있고 그 다음 말채나무죠. 말채나무에서도 코니스 그리고 산수유에서도 이렇게 코니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기능사뿐만 아니라 기사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과별로 분류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층층나무, 층층나무과에 포함되어 있는 수종은 모두 7수종입니다. 이 중에서 관목, 교목, 그리고 꽃의 색깔, 그리고 수피의 느낌, 그리고 열매의 크기와 색깔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나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식나무는 식나무가 있는데 금색에 조금 더 무늬가 첨가되면서 금식나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노랑말채 나무는 흰말채 나무 수피가 빨갛게 예쁩니다. 그래서 더 겨울 조경에서 많이 활용되다 보니 빨간색 수피가 예쁜 흰말채 나무가 겨울 조경에 많이 활용이 되고 다양성을 위해서 또다시 수입했는 것이 노랑말채입니다. 그래서 수피에 의해서 노랑색이 붙었고 말채나무의 꽃과 잎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랑말채나무입니다. 그리고 말채나무입니다. 말채나무는 말의 채찍으로 쓰였을 정도로 나무 가지에 휘이 좋고 손으로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 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의 채찍으로 썼다는 이름 그대로 말채나무입니다.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는 산에 있는 딸기, 나무에서 열리는 딸기라는 이름입니다.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열매에 의해서 수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이름 작성하실 때 산수유 나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산수유 세 글자로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층층나무입니다. 층층나무는 수형에 의해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층층나무는 원줄기로 줄기가 곧게 올라가고 난 다음 가지들이 층을 이루듯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층층나무는 수형만 보고도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흰말채나무는 말채나무와 꽃, 잎 모두 유사하지만 열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의 색깔에 의해서 열매가 흰색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수목감별 시험을 위해서는 수형, 잎, 꽃, 열매 또는 수피로 분류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형입니다. 수형은 교목이냐 관목이냐를 나누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목일 경우에는 원줄기에서 땅에서부터 원줄기가 곧게 올라가는 나무 교목입니다. 지면에서부터 다간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잎이 형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뿌리에서 양분 분산이 높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래서 교목은 층층나무 잎의 특징입니다. 층층나무 잎은 모두 나란히 맥, 잎의 둥근 형태에서 나란히 잎맥이 흐르듯이 예쁘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층층나무과 잎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별도로 금식나무는 거치가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거치가 있기 때문에 금식나무는 별도입니다. 이 잎맥의 굵기와 간격에 따라서 또 나무를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층층나무와 산수유입니다. 층층나무, 산수유는 잎맥이 굉장히 조밀하게 8에서 12개 정도의 촘촘한 잎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나무, 산수유는 잎이 맥이 굉장히 촘촘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산딸과 말채입니다. 산딸과 말채는 조금 더 넓게 간격이 넓은 잎맥을 갖고 있습니다.
4개에서 5개 정도의 인맥을 가지면서 간격이 좀 떨어지듯이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잎만 보더라도 대충 산딸인지 층층나무인지 말채인지 산수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열매나 꽃을 보면서 더 정확한 수목 감별하실 수 있습니다. 흰말채, 노란말채는 꽃, 열매, 잎 모든 것이 유사합니다. 단 수피의 색깔이 붉으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잎, 꽃, 열매는 똑같다. 동일한 사진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층층나무과 식물의 꽃의 특징입니다. 꽃은 대체적으로 모두 흰꽃에 꽃잎이 4장, 수술, 암술을 갖춘 꽃입니다. 층층나무, 말채나무, 그리고 흰말채, 노란말채 모두 흰색의 삼방화서, 삼방화서는 이렇게 꽃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형화서인 산수유,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의 노란색이죠. 산형화서는 모두 균일하게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는 꽃차례를 산형화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는 꽃에서 아주 두각이 도드라지고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딸의 4개의 포, 잎이 포입니다. 잎도 꽃잎도 아니고 나뭇잎도 아닌 포, 꽃을 보호하던 겨울 동안 꽃을 보호하던 포가 넓게 펼쳐지면서 흰색으로 변한 형태입니다. 꽃잎처럼 보이지만 꽃잎은 아닙니다. 꽃은 이 중앙 부위에 있는 두상화서 꽃입니다. 이건 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딸나무는 두상화서 그리고 금식나무는 원추화서, 금식나무는 연두빛이 돌면서 꽃의 형태다. 삼방화서, 꽃진 자리가 열매 자리이기 때문에 삼방화서로 피고 지는 나무들, 층층, 그리고 말채, 그리고 흰말채, 노란말채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말채와 층층나무는 굉장히 비슷한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목 감별에서 참 어렵습니다. 나무를 보았을 때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변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층층나무, 말채나무는 사진을 자주 보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노란색 꽃의 빨간 열매이기 때문에 변별성이 아주 정확합니다. 또 산딸나무, 빨간색 딸기, 산에서 나는 딸기가 열리기 때문에 변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식나무, 금식나무도 마찬가지로 빨간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흰말채, 노란말채의 하얀색 열매도 변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목 감별 시험에서는 열매만으로도 정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나올 경우에는 좀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나무는 자작이라든지 모과 이런 배롱나무 같은 수피가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들은 수피 모습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추기가 어렵고요. 산수유라든지 잎합이라든지 이런 벗거짐이 수피의 벗겨짐이 다른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또 변별성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피 사진은 조금 어렵다. 수피를 조금 더 자주 보면서 익히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수피 사진은 나무가 어느 지역에 그리고 몇년 동안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피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수목 감별 시험에서는 수형, 잎, 꽃, 열매 내지는 수피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무의 특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형에서는 교목이냐 관목이냐, 잎에서는 잎맥이 어느 정도 촘촘한지 아니면 잎맥 간격이 넓은지, 그리고 꽃에서는 색깔 노란색 산수유, 그리고 흰색의 산딸, 그리고 열매에서는 빨간색 열매, 흰색 열매, 특히 말채나무는 검정색 열매입니다만 말채나무 시기상 조금 이른 시기에 사진으로 찍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진초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월에 찍은 사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검정색일 수도 있고 진초록일 수도 있습니다. 층층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층나무도 약간 붉은색에서 검정색까지 여러 색
색깔의 빛깔이 있지만 어떤 시기에 찍은 사진이 문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더그 붉은색이 많을 때도 있고 검은색 빛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층층나무과의 대표적인 층층나무 잎의 특징입니다. 층층나무 잎은 잎맥이 촘촘하고 가지런하게 잎끝으로 흐르듯이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 잎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산수유 나무 잎에는 또잎 뒷면에 갈색 솜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았을 때는 병충해처럼 보이지만 갈색 솜털, 그 산수유 나뭇잎의 특징입니다. 꽃의 색깔에서 산수유는 이른 봄의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층층나무는 흰색 꽃입니다. 층층나무과 잎의 특징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잎맥이 넓은 나무는 말채나무와 산딸나무입니다. 잎맥이 넓어서 이렇게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꽃은 흰색 꽃이며 꽃의 모습에서 산딸나무의 독특한 꽃사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층층나무과의 관목류입니다. 관목류에는 흰말채, 노란말채가 있습니다. 흰말채, 노란말채 모두 똑같은 꽃, 잎,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피에서 노란색, 빨간색 확인하시고 빨간색 수피가 나오면 흰말채나무, 노란색 수피면 노랑말채나무라고 정답 기입하시면 됩니다. 층층나무과의 마지막 금식나무입니다. 금식나무는 상목 관목이면서 얼룩무늬, 금색 얼룩무늬 무늬가 있어서 식별이 잘 되고 잎끝에 이런 거치가 있기 때문에 층층나무과 다른 잎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